소음이 적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 발전소로 불리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포항 대송면에 들어섭니다.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보도에 이규석 기자입니다.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강리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입니다. 한국 동서발전은 1,050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15메가와트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지어 내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발전 용량은 연간 12만 가구가 쓸수 있는 규모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도시가스, 즉 LNG를 통해 추출한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연소 과정 없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친환경 발전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날씨에 영향을 받는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합니다. 뭐 안전이나 뭐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는 발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시 설치되는 LNG 배관망을 그동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까지 연장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선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대송면 대각일이 32가구에 도시가스가 연결됩니다. 그나마 이번에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집마다 가스 렌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항은 지난해 수소 연료 전지 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수소 연료 전지 유지 보수 등 원천 기술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있어서 우리 포항이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포항의 3대 미래 신산업은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수소 연료 전지 산업이 발전소 건설을 계기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